Our new G80 brings all the existing strengths from the previous generations, all the while upgrading the powertrain, platform, and communication system with the state-of-the-art technologies. It is a true authentic Genesis. 안녕하세요, 블라인드입니다.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던 올류 G80이 공개가 되었고요. 가격표 또한 공개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G80 구매 선택 프로세스는 화면에 보시는 거랑 같습니다. 기본 트림을 선택하시고요. 필수 선택 사양을 무조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엔진, 구동 타입, 외장 컬러, 휠 타이어, 내장 디자인 하나씩은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두 선택을 하신 후에는 선택 품목을 각자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가격 기준은 가솔린 2.5 터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 사양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디젤 2.2로 가시려면 250만원을 추가하셔야 되는 거고, 가솔린 3.5 터보를 선택하실 분들은 2.5 가격에 660만원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자, 구동 타입의 AWD를 추가하실 분들은 280만원 추가, 그리고 외장 컬러에서 매트 컬러, 무광을 선택하실 분들은 7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자, 휠 타이어에서도 19인치 선택을 하실 분들은 또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각각에 따른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하나씩은 무조건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내장 디자인 또한 스탠다드 디자인, 천연 가죽 시트와 블랙 하이그로시 내장재, 이게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지만 요새는 또 블랙 하이그로시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선택 품목입니다. 파퓰러 패키지는 설명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양들을 묶어서 보다 가격적인 혜택을 더해서 판매를 하는 패키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개별 옵션 같은 경우에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옆에 조그맣게 가솔린 2.5 터보 18, 19인치 휠과 타이어 선택 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140만원, 헤드업 디스플레이 130만원입니다. 파퓰러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옵션을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하이테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턴트 패키지 1, 2열 컴포트 패키지 1 이렇게 합쳐져서 510만원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아실 테고, 하이테크 패키지를 보시게 되면 12.3인치 3D 클러스터와 전방 주시 경고, 지능형 헤드램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드라이빙 어시턴트 패키지 1을 보시면 서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 증강 현실 내비게이션, 후측방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구성은 좋은 패키지 같아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를 보시게 되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앞좌석 프리액티브 시트벨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산다고 하면 G80이라는 급이 있기 때문에 저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까지 넣을 것 같아요. 2열 컴포트 패키지를 보시게 되면 뒷좌석 수동식 도어 커튼 들어가고 뒷면 전동식 커튼 들어갑니다. 그리고 3존 공조 들어가고요. 뒷좌석 다기능 암레스트 들어갑니다. 또한 2열 컴포트 패키지 2를 보시게 되면 2열 전동 및 통풍 시트 들어가고요. 뒷좌석 목베개 들어가고 뒷좌석 화장 거울이 들어가는데 선루프 선택 시에 뒷좌석 화장 거울은 빠진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파퓰러 패키지 또는 2열 컴포트 패키지 1을 선택을 하셔야 2열 컴포트 패키지 2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 듀얼 모니터, 이것도 런칭 영상을 보니까 각각의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빌트인 캠 패키지 따로 있고요.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사고 싶은 옵션 구성을 넣어보니까 6,07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랜저를 12월에 구매한 저로서는 약간 아쉬움이 남는 가격입니다. 뭐 이 가격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랜저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이 제네시스 G80 2.5 터보를 살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이 약간은 남지만, 그래도 지금은 구매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현재 그랜저가 미쉐린 타이어 입항 거부로 인해서 출고 지연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80의 가격대가 이렇게 좋게 나온 건 그랜저의 잠재 고객들, 대기 고객들을 흡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제네시스의 대표 세단인 만큼 그동안 기대를 많이 받았던 만큼 판매량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워낙에 익스테리어가 잘 빠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쪼록 여러분들 구매하실 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옵션들 잘 넣어서 구매하시고요. 해당 상세 가격표는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눌러보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제네시스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왕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영상 설명란에 링크 눌러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